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베니입니다. 베니님, 네. 스킨이 바뀌었어요. 네.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사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포르토스. 프로토스. 질럿. 잠깐만요. 네. 광전사. I like fire. 광전사. 아이유를 위하여. 아이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유를 위하여. 네. 아이유를 위하여. 네, 아무튼, 네,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 베니님이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외계인 맞습니다. 네, 프로토스 외계인이고요.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산 출시를 기념해서, 네, 잠시 외계인 스킨을 하신 거죠. 근데 나는 스킨 바꾸기가 귀찮은데, 베니님은 괜찮은가 봐요? 예, 편하죠? 난 귀찮더라고, 그게 그렇게. 아이고. 아무튼, 파란 게 가까이 오니까 좀 무섭다. 머리 아이고. 뒤에 있는 그게 신경 다발이죠? 네, 네. 신경 다발. 이 신경 다발을 통해서 프로토스는 정신이 이어지게 되죠. 네, 위대한 칼날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베니님의 집입니다. 베니님께서 완성한 베니님의 집 한번 보도록 하죠. 좋아요. 야! 와, 천정 봐. 천정이 네잎클로버 형상이네요. 아,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몽골 스타일의 집처럼 보이는 이런 집이고요.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거의 공터 수준이죠. 네. 근데 여기에 뭐 침대 갖다 놓고 뭐 이러면 살만하겠네, 그죠? 베니 집. 문도 있고요. 네, TNT도 들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제가 레벨이 낮은 이유는 전에 베니님이랑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네, 제가 그 뭐죠? 죽었죠? 베니님, 저 상자 좀 먹어줄래요? 아, 저 아이템 풀인데요. 아이템 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요 안에다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베니의 집. 제가 요거 놔줄게요. 어떤 거예요? 작업대. 작업대를 요약해요. 오, 좋다. 좋으네. 잘났네. 베니님? 나보다 남, 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네. 위더? 아, 그 눈사람. 눈사람은 제가 알아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베니님이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 기억력이? 기억력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위더를 잡으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템. 템이 있어야 되죠. 네. 무슨 템들이 있어야 되죠? 다이아 풀세트하고 이제 예, 그쵸. 활하고 활하고. 그리고 이제 위더 머리 세 개는 이미 있으니까. 있죠? 이거 그래. 놓고 다녀야겠다. 위더 머리 세 개 내가 들고 다녔다가 죽으면 큰일 나. 끝. 다시 가지러 나못 가요. 나 진짜 두번 다시 위더 머리 얻으러 안갈 거야. 나중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베니님도 그때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저희가 분명 출발하기 전에는 다이아 갑옷들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내구성 진짜 풀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갔다 돌아오니까. 오니까 다 걸레가 됐어. 걸레가 여기 있어. 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 뭐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용암이 있어요. 아. 용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은 용암으로 이어져서 네. 그게 돼요. 그, 진짜 쓰레기통이네요. 네, 그. 삭제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네. 제가 저런 아이템들을 좋아해요. 아, 나 쓰레기 털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네, 그렇게 좀 유용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아가 지금 몇개 있죠? 15개 있는데,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곡괭이 저한개 있어요. 다이아 곡괭이 있어요? 네.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캐러 가도록 합시다. 아, 레벨이 떨어져갖고, 이거, 인챈트 하려면 또 레벨을 올려야 돼. 베니님 레벨 몇이에요? 31이요. 아, 베니님이 레벨이 높으니까 베니님이 대신 인챈트를 하면 되겠다. 대리인가요? 아, 내가 레벨이 낮아져서 그래요. 아. 네, 괜찮아요, 여러분. 레벨은 금방 오릅니다. 전에 엔더 드래곤 잡는 거 보셨죠?
심심하면 엔더드래곤 또 잡으러 가면 돼요. 또 나올까요? 또 나오지 않나? 1.81부터는 또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래요? 그래서 엔더드래곤만 잡으면 60레벨은 그냥 안 나오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저... 야, 호박농사 진짜 대박이다. 나 호박 부자 됐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호박농사? 야, 호박농사 진짜. 와, 끝내줘, 끝내줘. 대박이야. 최고야, 최고. 아, 좋다. 음식은 충분하십니까? 네, 고기 두 개, 아, 일곱 개 있어요. 일곱 개면은 부족한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고기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네. 빵보다는? 네. 그쵸. 사람은 원래 빵보단 고기예요. 고기 빵 싫어. 고기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누님. 네. 이 당나귀는 뭐죠? 당나귀요? 네. 당나귀는 뭘까요? 모르겠는데. 왜? 철부추라도 진짜. 이거 헤드라인 뉴스 위치에 있는데요, 애가? 어, 헤드라인 뉴스 위치에요? 잠깐만 네. 있어봐요. 내가 그러면은 내구성 3, 힘 3, 힘 4. 힘 4 좋다. 아무튼 활은 좋은 거 많아요. 힘 4짜리 활도 있고. 어, 활은 좋은 게 많고 다이아가 좀 부족한 거니까 다이아를 얻으러 가면 되겠네. 네. 빵은 충분히 있어요. 빵 먹지? 빵이요? 그 빵 먹죠 그냥. 네, 빵이 좋은데. 왜냐면 빵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아하. 잠깐만요, 자러 갑시다. 집으로 가자 가자. 저 여기 잘게요. 어디요? 여기. 여기가 어딘데요? 훈실장 옆. 네, 아 훈실장 있는데요? 네. 거긴 내 원래 집인데. 이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훈실장이 있잖아요. 강아지 집이 이렇게 커요? 네. 저희가 강아지 집이에요. 부자군. 네, 제가 부자예요. 나다다다. 좋았어. 뭔가 게임이 잘 되어가는 느낌이야. 아요. 난 근데 일단 몸을 이제 다이아보다 철로 한 게 낫지 않을까요? 뭘요? 다이아 갑밥보다 현재 말이에요. 철갑밥을 하자고요? 네, 제가 지금 다이아 갑밥 이거 내국수는 지금 재료가 거의 빨아들거든요. 철갑밥을 지금 만들자고요? 네. 아, 그러니까 철갑밥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네요, 표현이. 베니님, 표현이 왜 그래요? 철갑옷을 만들자. 철갑옷 세트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베니님이 좀 표현이 네, 아직 저희 방송에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표현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시청자 여러분, 갑바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갑다가 아니라 갑옷. 네, 갑옷이라고. 저희 쪽에 이제 사투리가 아, 사투리. 예,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해요, 갑옷을. 아하, 그렇구나. 그럼 저 집에 다이아니 철 그게 40개 있던데요. 네. 갑옷을 만들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네. 그럼 저는 제 거를 따로 만들게요. 네. 만들고 올게요. 네. 아, 여기서 만드세요. 아, 저기 있어요. 아, 여기 철 있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에헤이. 왜요?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드리면 되죠. 이거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엔타로 아둔? 아, 이거 재밌다. 우리 베니님이 이렇게 재밌어, 그죠? 왠지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베니님 이리 와요. 줄게요. 모자, 갑옷, 바지, 신발 다 줬어요. 에? 아, 저 뒤에 있구나. 네. 아이고, 쓰다 남은 갑옷을 다 절주셨네. 네. 저거는 나중에 내구도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갑옷을 뭐지? 그걸로 하면 네. 뭐였지? 그거 저거 뭐지? 낑낑낑 하는 거. 네네네. 그쵸. 갑시다. 낑낑낑 하면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빵 좀 드릴게요. 네. 빵.
먹는 거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베니님 최고로 멋있다. 차라리 욕을 하세요. 아니, 제가 욕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다이아를 캐러 갈까요? 네. 네. 다이아 잘 캐세요. 아, 맞다. 저희 그거 하기로 했지 않아요? 뭐요? 누가 더 빨리 캐는지. 아, 대결하기로 했죠? 네. 아하.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할까요? 일단. 아, 대결은 공정해야 돼. 내가 캐던 곳에서 하면 안 돼. 우리의 대결은 공정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기 쭉 뒤로 가면 산 있잖아요. 아, 베니님, 제가 정해줄게요. 아. 내가 알아서 해. 아. 다이아를 누가 빨리 캐는지.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하죠. 베니님에게 공정성을 위해서 베니님에게도 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삽 있어요. 있어요? 네.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삽을 주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니. 필요 없어. 좋아. 그럼 승부야. 베니님, 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 오세요. 네. 설마 베니님 곡괭이에 인챈트 돼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죠. 자, 그럼 남자답게 승부합시다. 잠깐, 라이너님. 진짜 승부. 일로 와. 곡괭이 체크. 아, 저 곡괭이 인챈트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화면에 나오니까? 네, 반짝반짝거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승부하도록 합시다. 진짜 승부. 이거 만약 캐다가 동시에 만나면 만날 수 있죠. 네. 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선의 경쟁을 하는 거지. 네. 그죠?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자, 네. 베니님의 출발지는 여기입니다. 저의 출발지는 또 한 칸이라도 내려가면 나 여기. 오케이? 그럼 그 호박 쪽으로 캐는 거예요? 호박 바로 앞에. 호박의 얼굴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3, 2, 1, 시작! 출발! 베네네. 네. 제가 얼마나 잘 캤는지 모르죠. 베네네, 끝난 거야. 베니님.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요? 진짜 승부를. 내가 운이 좋다고. 저 이거 캐다 그냥 동시에 맞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줄 알아요? 별명이? 뭐예요? 운 좋은 라이너예요. 운 좋은 라이너요? 네. 여기 뭐가 소리가 났는데. 레드스톤이었네. 아, 이럴수가. 근데 왜 하필 중간에 자갈이 있어갖고. 아, 이렇게 운이 없을 줄이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 맨 끝으로 왔는데. 너무 라이너님. 네. 지금 뭐예요? 지금요? 네. 지금 뭔가 생각처럼 안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저 벌써 바닥에 그게 나왔어요. 와, 이거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레드락이었네 이게? 베드락. 아, 베드락. 왜요? 왜 그래요? 왜요? 왜 그래? 아까 위에 용암 떨어졌어요. 아, 위에 용암 떨어졌다고요? 네. 땄다! 다이아 나왔어요. 야! 2분도 안 걸렸어, 2분도 안 걸렸어, 지금. 베네네. 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전 지금 용암만 나오는데요? 이게 제 실력이라고요. 베네네 아셨어요? 네. 앞으로 까불 노노. 아, 제가 까불 적이 있었네. 까불지 마요. 자, 이게 저의 실력입니다. 아, 4개 이겼네요. 어우, 나 베니님한테 집을 어쩌나 했어. 4개.
아, 베니님. 예. 아, 베니님 같은 마크 고수를 이겨서 기쁘네요. 아, 정말. 다이안에게. 하하! 아, 난 좀 더 탐사를 해야지. 아, 이제부터는 일렬로 나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하죠. 저, 지금 동굴이. 베니님 패배의 아픔을 곱씹고 있나요? 아직이에요. 저, 아, 이겼는데? 끝났는데? 끝난 거예요? 아, 승부는 끝났죠. 제가 이긴 거죠. 아직이에요. 왜요? 누가 더 많이 캐는지 그거잖아요. 아, 뭘 많이 캐. 하나만 캐면 됐지. 베니님 아마 그것도 없을 텐데, 횃불도. 횃불이 있는데요? 아, 그럼 승리의 음악 꺼야겠네. 많이 캐기였어요? 네, 많이 캐기였어요. 빨리 캐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많이 캐기였어? 네. 그래요. 뭐, 난 이미 뭐 4개 있으니까. 빨리 캐기든 많이 캐기든 베니님은 알게 될 거예요. 나의 캐는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베니님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위까지 봅니다. 저는 위 아래 다 봐요. 위 아래. 내가 그거 할 줄 알았어. 베니님 그런 거 하면 안 돼. 위 아래는 이제 그 뭐지? 이게 끝났어. 유행이 지났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건 끝났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뭐 하는 거랑 비슷하냐면 빠빠빠 끝났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빠빠빠가 뭐예요? 크레용팝 몰라요? 점핑 점핑 하는 노래? 모르겠는데요. 헬멧 쓰고. 모르겠어요. 베니님 상식이란 건 뭘까요? 몰라요. 상식이 뭔지 모르세요? 네. 베니님. 네. 초조하세요? 뭐가요? 아, 그 이 패배요. 우와! 왜요? 나왔어요? 아, 이거 라이너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많죠? 용암이 있는데요? 용암이 있어요? 베니님, 초조하세요? 이... 저...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다이아를 또 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들어요. 베니님은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포기인가요? 역시 다이아 하면 라이너. 역시 라이너야. 어? 내 뒤로 오다니. 설득해야지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왜 여기로 와요? 왜 왔어? 내가 킬 거야. 뭐 여기 가려고요? 예. 네.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요. 베니님 어지간히 이기고 싶었나봐요. 승부욕. 하지만 그 강한 승부욕이 결국은 눈물로. 하! 하! 승부욕이 강한 베니 결국은 눈물. 아, 자꾸 뒤에 서있지 마요. 무서워 죽겠네. 이게 뭐야, 무슨 마인크래프트 괴담 보는 것 같아. 히로빈. 그거 알아요? 네. 다이아를 캐려고 하다 보면 네. 어디선가 아 이거 무서운 거 틀어야겠다. 딴딴딴딴딴딴. 무서운 음악 틀어야 되는데. 내가 무서운 음악이 없네 또.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왜요? 네 그런 거.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런 거. 베니님.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네. 베니님을 네. 이상한 사람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요. 네, 밝고 즐겁고 신나는 얘기요. 근데 베니님 목소리가 별로 밝지가 않네. 즐거운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닌데? 웃음소리도 뭔가 음흉한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뚜뚜뚜 뚜뚜뚜 뚜뚜뚜. 몇 개 캤어요? 베니님 저는요. 네. 아까 캤잖아요. 하나 캤으면 된 거지. 아, 베니님은 뭐 여러 개 캤어요? 신이시여. 그런 거 아니잖아.
베니님도 별로 못 깼잖아, 그죠? 데스용이 아, 날 참, 버렸어. 참 그러네. 하늘이시여. 어어. 아우 용암. 어디 언제 어디서나 용암이 문제야. 갑자기 캐원이 위에서 떨어지고. 용암 때문에 전진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용암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이제 광물이 광물이 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닌데요. 우리 헤어져. 헤어져? 또 헤어질까? 네. 그래요. 결국은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다 헤어져요.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친구도 없죠. 그렇잖아요. 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베니님 나 또 나왔다. 어떡하지? 아이고 베니님. 베니님 어떡해요? 네. 오 이거 어떡하냐? 또 나왔다. 어야야 야, 왜? 아 뭐야? 아 이거 스트레이 가면 어떡해요? 야 안 먹어지네. 진짜 너무하네. 몇 개 먹었어요? 에 몰라요. 에헤이. 아까 보니까 인벤토리에 꽂혀 있더라고요. 에헤이. 아 아깝다. 베니님. 네. 또 나왔는데 어떡하다? 베니님, 베니님. 네. 아니 왜 이래요? 아 왜 이래? 왜 때려? 먼저 때렸잖아. 난 캐는 건데. 아니 캐는 건데 뒤에 있었잖아요. 베니님. 네. 어떡하나? 마크 고수 베니님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왜 이래? 캐는 거였어요. 어. 왜 옆에 와서 방해하면서 캐요? 에. 왜 도망가 또? 아 왜 이래? 어우 벌 받잖아. 베니님. 네. 그렇게 분했어요? 패배가 베니님을 화나게 했나요? 네. 내 방울. 그 조작 아니겠죠? 아 조작이라고요? 네. 야, 베니님 진짜 저 같은 클린 방송인에게 조작 의혹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한다. 베니님. 네. 그만해요, 이제. 네, 라인은 그래도 곡괭이 한 개 더 있어요. 곡괭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네. 그만해요. 패배를 인정하시고요. 그럴 순 없어. 왜 졌잖아. 그럴 순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어요? 졌잖아, 이제. 그럴 순 없어. 자꾸 나 방해하면 내가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아 이기려고? 아유 더티하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응? 베니님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더티한 플레이를 하면 요즘 자라나는 어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쵸? 베니님 맞죠? 네. 그러니까 더티 플레이는 안 돼요. 예. 왜 웃어요? 아니 그냥 베니님이 좀 못해서요. 베니님? 이쪽에 용암이 되게 미안해. 아, 잠깐만. 하지마. 이 괴물아 오지마. 리미시 오버트리스. 아둔토리다스 아둔께서 숨겨주시기를.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둔토리다스고요. 와 난 석탄이나 캐야지. 어 여기 뭐야 또 이상한 사람 있다. 이상한 사람이 옆에서 막 아는 척하고 막.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성격 봐. 성격이 되게 거칠어. 어우
베니님 이쪽에 용암이 너무 많아서. 왜요? 다행이야 다행. 진짜? 봐봐 봐봐 어디 봐 어디 봐 없잖아. 뭐지? 근데 베니님 그러면 안 되죠. 네. 다이아를 발견하면 날 보여줘야지. 베니님이 다이아 깬 걸 아무도 못 봤잖아. 그래 어떡하려 그래. 베니님 왜 그래요? 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아 이해해주세요. 베니님이 되게 방송이 방송 출연이 처음이시라. 아 나오면 보여줘야지 저한테. 그죠? 나이는 가져갈 것 같아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아 우리 저 여러 베니님. 네. 신뢰란 건 무엇일까요? 베니는 몰라요. 신뢰의 뜻을 아세요? 베니님. 네. 우리는 신뢰를 통해서 게임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날 의심해? 저는 칼라밖에 몰라요. 아 아무튼 베니님. 네. 그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베니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 속여왔기 때문에. 네. 저를 믿을 수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저는 네. 믿어도 돼요. 무서워. 앞으로는 베니님이 다이아를 발견하면 다이아 발견하면 저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보여줄게요. 보여줄 거죠? 네. 보여줄 거죠? 안 아프잖아. 나 이걸로 쳤어. 보여줄 거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저리가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호두로 살아온 사람이야. 왜 그래요? 얼라이언스. 얼라 아니에요? 얼라이언스. 아. 전국의 얼라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라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호드를 합니다. 아니 지금 다이아 몇 개예요? 저요? 베니님이 몇 개 뺏어갔는지 모르지만 7개요. 저도 7개예요. 어떻게 베니님 하나 찾았는데 7개예요? 에... 누구 걸 많이 뺏어갔나봐요. 아, 저 원래 라이노님한테 2개 뺏어갔어요. 아니 5개 아까 5개 깬 거네. 네. 앞으로는 뺏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네. 좋아요. 좋아. 하나 또 캐고 이 승부를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동점이니까 그죠? 7-7. 네. 하나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서로 방해 없이 깔끔하게. 네. 좋아. 내구도가 없어진다. 근데 어차피 하나만 더 찾으면 되니까. 뭐라고요? 아니에요. 베니님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사람 말해야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 사람이 아니랍니다. 인벤토리 한 가만 있으면 좋았을 걸. 좋았어. 철이 있네. 라이너님. 네. 최근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제 블리즈컨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감동했던 건 없어요? 블리즈컨에서 가장 감동한 거요? 네. 전 탐험가 연맹이 되게 감동했다기보다는 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탐험가. 네. 탐험가 연맹이 되게 저 그런 거 완전 취향이거든요. 네. 탐험하고 모험하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네. 그래서 취향 저격을 제대로 당했죠. 이번엔 주술사가 살아날까요? 근데 탐험가 연맹이 출시가 좀 멀었잖아요. 네. 우린 탐험가 용어해 보인다 나 줄 같아. 네. 죽어요. 대니님.
네. 죽을 것 같으면은 편하게 버티지 말고 가세요. 라이너님도 같이 가죠. 저는 안 가요.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저를 기다리는 저의 주인님들 있거든요. 주인님이요? 네.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를 주인처럼. 아니, 곡괭이 있어요? 네, 곡괭이 있어요. 네, 한 개만 주세요. 어디 있는데요, 베니님이? 아, 어디 있어요? 베니님, 아까 일단 가봐야겠다. 뒤로 가다 보면 아까 이름표 있었는데. 어, 여기 어디야? 저기 있네. 어디? 어딨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했지? 거기 왜 막았지? 우린 탐험가. 아, 하지 마요, 베니님. 베니님 노래 못하죠? 네. 앞으로 하지 마요. 오. 자. 나 하나 또 있어. 왜 썼다, 어? 그럼 쓰던 걸 주지, 새 걸 주겠어요? 베니님 욕했어요? 아니요. 악마를 보았다 했는데요. 악마를 보았다. 어, 금 나왔어. 난 금 좋아. 금. 하지 마요. 알았어요. 베니님. 네? 하지 말라고요. 네. 왜냐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네. 무서워해요. 어머, 저 사람 뭐야, 이상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베니님은 그러면 안 돼요. 에. 왜 이렇게 다이 안 나와? 이게 신이 우리한테 내려진 시련이에요. 아, 말을 네. 따박따박 해봐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시련이에요. 네, 이렇게. 공부. 정확한 발음으로. 선생님, 웅얼웅얼 하지 말고. 웅얼웅얼, 우물우물.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그건 좀 봐서 살릴지 죽일지는 좀 봐서 네.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우린탐험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전 그것보다는 마상시합이 더 좋았어. 다이아 타. 뭐라고요? 다이아. 그럴 리가. 예, 따라오세요. 아, 와보세요. 아, 그럴 리가. 아, 이거 말도 안 돼. 베니님이 내 거 뺏어가서 그런 거잖아. 말도 안 돼! 그 뺏어간 게 두 개였죠? 아닌데요? 다섯 개 뺏어갔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야! 그거 뺏어가서 그런 거야! 나이아 여기 오세요! 어딘데요? 지금 다이아! 어딨지? 베니님 어딨지? 지금 다이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그럴 리가. 우린 탐험가. 왜? 어, 여기 청금석도 그냥 다 놓치고 갔네. 일직선을 그냥 뚫고 갔네. 비효율적인 방법이네. 근데 이거는 베니님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제가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론적으로요. 여기서 또 아래로 내려갔네. 와, 여기요. 와, 야, 네, 잠깐만, 네. 어, 잠깐만. 아, 음악 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저게 사람을 못 믿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와, 잠깐만, 위에도 좀 캐보죠. 네, 다이아를 캘 때는 의식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까먹지 말고 다이아 의식을 꼭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다이아에 대한 의식입니다. 네. 오, 몇 개였어요? 총 6개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 베니님의, 역시 마크 고수다운. 뭔가, 드릴까요? 뭔가 이동한 게, 그죠? 유후! 오, 잘했어요, 베니님. 돌아갑시다, 네, 이제. 드릴게요. 어? 두 개 드릴게요. 아, 일단 돌아가자고요. 알겠습니다. 베니님이 이렇게 캔 걸 보면은 네. 되게 뭔가 감에 의해서 네.
요리조리 캐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용왕과 사투를 벌인 흔적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네. 네,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냥 왔던 길을, 아, 못 가구나. 그냥 위로 그냥 올라가. 왔던 길을 뭐 올라가요? 그냥 계단 만들고 같이 올라갈래요? 아니, 그냥 위로 올라갈 건데. 아. 위로 솟구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솟구치면 되는데. 자, 참,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열심히 솟구치고 있는 거니까요. 다 뭔가 하지 말라니까. 너무 너무 답답하다. 노래 듣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아서. 저는 마상시암 노래가 더 좋았어요. 저의 무새는 뭐지? 진짜 못한다. 다 파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자연이 그대로 거부하리라. 어, 아니네. 뭐지? 어, 이 베니님인데. 네? 옆에 뭐가 올라온다 해서 스켈레톤인가 하고 보니까 베니님인데. 와, 한참 올라가야 되네. 하긴 베드라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죠? 네. 나였습니다. 아, 이거는 무승부야. 에이. 왜냐면 중간에 베니님이 룰을 한번 바꿨죠? 그리고 중간에 막 제 거 훔쳐가고 온갖 더티한 플레이 다 했죠? 더티한?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승부. 네. 빨리 올라와요. 자, 이제 우리 저 자유의 라이너상으로 가죠. 왜요? 아, 저 옷 입고 싶어. 마녀 있어요. 조심조심. 죽여요. 죽였어요. 예. 어, 포션을 주었어요. 안 줬네. 그냥 빈 약병 줬네. 자, 갑시다. 똥또똥또똥. 우리 탐험가. 하지 말라. 아, 왜 그래? 아, 지금 너무 하문 노래, 하문 부른 노래 이렇게 부르게 돼서. 이상한 사람이야. 자, 아무튼 여기 서올게요. 베니 옆에 서요. 네. 자, 여러분, 어, 베니와 라이너의 다이아 캐기 놀이, 네, 다이아 캐기 대결은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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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